속에 예 안녕하세요. 아 이제 정우 목소리 들고 있네. 자 둘 자 멤버들 다 같이 목소리 둘 셋 에이티즈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저희 에이티즈가 이제 또 연습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VM을 켰습니다. 와우 우리 에이티니 보고 싶어서 갑작스럽게 켰어요. 지금은 저희가 민낯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현실로 연습을 하러 온 상황이고요. SNS로 가시면 성화 홍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12시에 방금 전에 SNS에 성화 홍중의 개인 포토가 공개되었습니다. 와 김범! 아 진짜요? 네 인셉션 개인 포토가 아, 공개됐고요. 6시에 김범! 6시에는 이제 또 땡스! 땡스! 그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자 여기 여성이 왔는데 그러면 들어 아니에요. 찍어줄게. 들 오케이. 자유롭게 우리는 오늘은 내가 돌릴 수 있나? 윙기들로 올라면 그래 아니면 좀 멀리다 두고서 그냥 다 같이 볼까? 어 예쁘다. 아 그래? 그래? 좋아. 뭐야 갑자기 하나씩 삼삼오 모이고 있어. 좋아 아이씨 산이 우영아 우영아 You see me? 저희가 여사. 여러분 저희 다음주에 뭐 있어요 종호씨? 예? 저희 다음주 화요일날 뭐해요? 다음주 화요일날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에어컨. 여러분 더우시죠? 여러분 더우실까봐 저희가 에어컨을 준비했어요. 오~ 역시 에어컨인가? 네. 시간 감각이 없어요. 저희 여기서 쭉 연습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오 이거 해보자. 중 앉아 있어봐. 이 스티커. 아, 이거 멀리서 하면 안 돼. 멀리서 하면 안 돼? 응. 바보야. 아니야. 그러면. 아 화질에서 안 된대. 우리. 뭐 할래요? 연습하다 갑자기 켰으니까 스포 좀 할까? 에어컨 스포? 에어컨 참고로 에어컨은 저희 이번에 그 컴백 콘서트 제목이에요. 아 네, 맞아. 저희 거는요. 네. 저희 저거 선댓거 선댓거. 에이티니 에어컨 보러 오는 거 프로미스. 어 기리박스. 어 기리박스. 아니 잠깐만. 아 잠깐 형. 중간 중간 스포 하고 있는 거 같아. 어 참고로 한다고. 형의 멜로디가 나오는 거지. 이거 일단 먹이니까. 우리네는 국밥집으로. 왜? 어? 아 국밥 땡기네. 끝나고 국밥? 맛있겠다. 어, 좋지. 맛있겠다. 돼지 국밥. 니의 노래를 되게 제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에이티 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죠. 뭔지 말 안 했으면. 아. 우리네는 국밥. 성화 형.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열정적이에요? 아. 오늘따라. 뭐야 뭘 뭐 굉장히 열정적이지. 아 뭐 준비해 왔네. 아이. 아 오늘 아침부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사람 봐봐 이거 괜찮아? 이러면서 막 보여주더라고. 아 좋아. 그래가지고 내가 괜찮다 하니까. 사이도 저기 가서 앉아봐. 저기 빈 자리 가가지고. 여기 진실의 자리야. 자 앉아봐. 진실의 자리야. 여기 오면은 솔직하게 얘기 다 해야 돼. 뭐야 이거 뭐가 걸리는데? 뭐 이거 뭐야? 진실방으로. 우영이 어제 뭐 먹었어? 어제 아. 나 못 먹었어. 내 사람 먹었어. 그 산이 진실이 많이 먹어. 진실 척하는 귀를 딱. 아니 여러분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뭐야 뭐? 누구 찍고 있는 거야? 뭐야 지금? 그건 너희 찍고 있지. 이제 그 우리 투풀. 아. 어떻게 다들 잘했습니까? 당연히 잘했죠. 투풀 잘했죠. 아니 그 잠깐만 그 우리 투표. 나 이거 얘기할 거 싶어. 우영 이쁘게 나오네. 우영이 우영 지금 완전 잘 생겼어. 우영 살짝 들어봐. 너무 본인 그 어필한 거 아니야? 저 노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부러 좋아요. 일부러 투표해달라고. 나는 이제 힘이 없어. 이미 투표가 끝나지 않았나? 끝났죠. 제 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투표한 게 뭔지. 아 맞아 윤호 그거 기왕 이렇게 된 거 말해주세요. 네, 전 땡스입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원래는 인셉션 처음에 인셉션이었는데. 갈수록 댄스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이래라 저래라 에베베베 씹어주면 난 더 즐겨 뽀뽀뽀. 어 지금 라이브인가요? 라이브 콘서트인가요? 씹어주면 난 더 즐겨 뽀뽀뽀 뽀뽀뽀! 풍성. 근데 이게 1절에 저잖아요. 네. 근데 2절에 2절에? 2절에 안 나왔잖아. 2절에? 2절에? 아니 2절에? 1절에 저잖아요. 2절에? 2절에도 제가 나와요. 아 제가 나와요. 아 2절에는 제가 나와요.
너 파트는 못 부르지. 너 파트는 안 되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 청기 들어 있잖아. 청기 들어 몇 개 들어? 바보야 이미 다 끝났어. 청기 들어. 하여튼 아, 그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청기 들어 그 부분이 과연 그때 말한 것 같은데. 몰라요. 난 청기 들어. 백기 들어. 청기 들어. 어 너는 왜? 말 안 들어. 머리가 내 머리 너무 뜨거. 저희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댄스의 스포를 조금 더 보태보자면 이 퍼포먼스적으로는 홍진영의 2절 랩이 더 이렇게 그치. 2절에서 랩이 있어요? 아니 당연히 1절 있으면 2절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저는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땡스가 1분 30초 안에 그 땡스에 다 못 담았어. 못 담았어요. 맞아. 이 뒤에가 맞아요. 뒤에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물론 2절은 다 못 담았지만 진짜요. 제가 생각했을 때 땡스가 좀 더 많이 네 그렇고 네, 민기 랩 잘했지. 민기 네. 퍼포먼스도 기대를 했어요. 아 성화 형이 뭐 하고 싶은 말 있는 거 같은데. 어? 성화 들어와. 나 잘 찍고 있어. 나 알아서 잘 찍고 있어. 여기다 세워놓자. 아니면 아이폰 셀카로. 아 뭐야 진짜로 자기 찍고 있어. 우와. 나도 아까 잘 찍고 있었어. 아니야. 이렇게 돌릴게. 그 가봐봐. 셀카. 어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뭐지? 자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그 저 포인트하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팬분들이 손가락 모양에 대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요건 진짜 아니고요. 이거 뭐지? 이거예요. 이건데 이제 약간 좀 약올리는 거죠. 이건데 내 말이 다 맞다고 해봐서 다 안다고 코에 갖다 대야 돼요. 코에. 코에. 이런 거. 내 그 아직 그 자기가 뭘 투표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네, 난 저랑 우영이는 댄스와 인셉션이고요. 네. 네 나머지 멤버들은 아니야 이미 추측하시 이미 그 말고도 산이도 그때 스폰서 아 아니야 근데 난 그거 말고 난 이번 얘기한 거지. 나는 아 트럼에서 공개했어 왜 그래? 아 잠깐만 진짜 왜 그래? 아 근데 아 진짜 나 왜 그래? 공개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요. 아니 왜 표정 왜 나 갑자기 싹 아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 진짜 떨려. 아 진짜 놀랐어. 난 놀리려고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때 전화통으로 형한테 말을 하셨던 거 우리 세 명 마음 똑같이 했던 게 그 뭐냐 형도 그 노래 제일 좋아하잖아 그죠? 제일 좋아. 이별. 그치. 다른 분들. 그래요? 네. 그럼 형만 마음 다르고 아니 이제 트랙리스트 공개됐으니까 자기는 어떤 곡이 가장 이번 앨범에서 마음에 든다 이런 거 얘기했잖아. 블릴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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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준 작사. 아 너 비버래며. 아 블릴보이. 아니 뭐야. 화면 좀 이렇게 해줄래? 아 에이티즈 앨범 전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건 비버. 그리고 이번 앨범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블릴보이. 그게 뭐야. 저 춤을 춰도 되게 좋아요. 기울어도 춤을 춰? 아니 또 더 이거. 아 저기에서 몇 분 줄 떴어. 까다롭네요. 됐어. 저 친구 좀 입맛이 까다로워. 와우, 우리 AT TV 봐야지. 아, 여러분. 오! 오! 그러네요, 진짜. 여러분, 저희가 진심으로 AT 분들께 감사해야 되는 일이 아.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저희 이번 피버 앨범이 평균 25만 장. 그만큼 ATZ 많이 기다려주시는 네, 많이 기다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놀랐을까?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뭔가 그 활동 이제 먼저 활동할 곡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ATZ도 이번에 그 두 개 다 준비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곡 뽑아야 될지 솔직히 저도 처음부터 나도. 지금 생각했던 곡은 아니었고. 사람은 한 명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에이티니한테 고마워요. 형 근데 괜찮아요? 뭐? 하나 없어? 근데 저는 저는 에이티니한테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세 번째 앨범 때도 그렇지만 약간 아까워요. 그치, 한 번에 네, 아까워. 네, 타이틀곡 두 개로 해서 이제 투표를 하면 하나는 이제 무락되다 보니까 그냥 뭐 아까워. 무락이 돼버렸어. 저 앨범에 같이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는데 활동하는데 그 이제 그 타이틀 있잖아요. 맞아요. 왜 좀 아쉽더라고요. 저 빨리 뮤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저 뮤비가 진짜가 진짜 뮤직비디오 열심히 찍었어. 이번에 티키 뮤비를 굉장히 뮤직비디오를 찍었기 때문에 연기도 했어요 연기도. 아 뮤직비디오 장난. 넌 컴백쇼에 모든 걸 갈아넣었습니다. 정말로요? 당연하죠.
뭘 갈았어요? 뭘 갈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윤호가 아쉬워하는 부분과 이제 산 씨가 좋아하는 부분 이 모든 거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뭐죠? 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이제 뭐죠? 뮤직비디오 이런 소스들을 이제 클래쇼에서도 뭔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컴백쇼 컴백쇼 VCR이 장난 아니고 아하! 아, 종목 이사님? 아, 근데 그만. 일단 진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보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꼭 감안하기 때문에. 맞아. 근데 심지어 아까 홍중이 형이 잠깐 스포하는 부분을 저희 한 번도 보여드린 적도 없어요. 어떤 거? 뭔데? 홍중이 형이 잠깐. 아, 아유. 아, 그지. 왜 걸었나 봐? 오래. 아, 그렇네. 걸어나 봐. 걸어가고 있네. 잘 걷는다. 유일하게 안 하는 거네. 걸어가. 제가 또 음악 방송에서 안 하는 곡도 있는데 진짜. 음악 방송에서 안 하는 곡 많죠. 되게 거의. 아니 많아요. 아니 이게 스포예요. 맞네. 많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정규 앨범인데 수록곡이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앨범 수록곡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인정. 군일보이요. 군일보이. 그 천재 작사 천재 작곡가. 근데 우영이는 군일보이가 좋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왜 제일 확고해요. 근데 아니 근데 이번 앨범도 너무 명곡이고. 아, 지명아 좀 조용해. 조용해. 뭐, 야, 이렇게 우리 무침이 없어. 좋아요. 그리고 세상이 다 네 것 같지? 곧 우주가 네 것처럼 될 거다. 그거 팬분들 말투 아니야? 맞아. 좋아요. 그리고 ATM분들 뭘 궁금해하실까? 우리 콘서트 앞두고 아마 그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저희 투표를 세럼분들이 많이 아 맞죠 맞죠 아 팔찌 잘했지 아, 저희 선배님 피오 선배님 만났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잘 챙겨주셨어 영상에서 아 근데 그게 느껴지긴 하죠 네. 팔찌 진짜 촬영 전부터 끝까지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 선배님도 이렇게 만남했는데 엄청 착하죠 진짜 홍준이 형 가사에 하하 있잖아요 맞아 네. 선배님께서 아 이걸 아예 내 노래 노래에 내 이름이 있다 그리고 선물도 멤버들한테 선물도 이렇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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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라스랑 티셔츠랑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영이 옷 예뻐요 이 옷이에요 어 예쁘네 앞에 보여줘요 여기 로고도 되게 예뻐요 우영아 어제 내가 원래 티셔츠랑 샀던 것 같은데 아 선배님이 옷이랑 선글라스를 네. 이만큼 선물해 주셔서 또 선글라스 주실 때 저희 얼굴형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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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형에 맞게 개개인의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이 형께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홍준이 형한테 사장사정 해가지고 이제 한 4일 동안 아니 제가 작업실에 있는데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받고서 그 선글라스 받고서 전화가 와가지고 형 또 뭔가 부탁하는 말투 있죠 부탁하는 말투 이러길래 뭔데? 그러니까 아유 목에 밥은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다른 말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아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선글라스 바꿔달래 그래서 다음날 집에 들어갔어 목적은 그거였잖아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더 늦게 들어갔어 근데 집 그 문 소리 듣자마자 그 선글라스 두 개를 들고서 이렇게 그 왜 그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거 두 개인데 형 이거 진짜 형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어필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있어서 형이 되게 스타일리시한 것도 잘 어울려 형 트렌디한 거 패션도 진짜 형 야, 형 진짜 와, 형 이거 쓰면 진짜 대박이라고. 나 솔직히 말하면 그 이 말에 넘어갔어. 민기도 이제 김종국 선배님. 맞아, 너 롤모델 만나고 왔죠. 제가 또 이제 7살 때 가수 꿈을 이제 김종국 선배님 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김종국 선배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김종국 선배 보컬이냐고. 보통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 그래서, 저 랩합니다 하니까 한때 2초간 적용돼가지고. 아니 그거 말씀드리지 타 방송사에서도 많이 언급했다고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잘했어 김종 선배님 이제 한번 이제 김종 선배님 한 프로그램 나와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보면서 우와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요? 박소연 선배님께서 아 맞아요 저희의 멤버들 이름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막 파트 막 없었다 막 있었다 막 이런 것들 진짜로 막 그래서 와 진짜 우리한테 관심 많이 주셨구나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요 일단은 너무 놀랐어요 그냥 일단은 막 그런 걸 많이 듣긴 했어요 저희 노래도 많이 라디오에 틀어주시고 다 아시더라고요 언급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건강 날짜를 얘기를 힘들 정도. 그니까 맞아요. 29일을 한다고 하시고 말씀하시고 포스터에 맞는 막 각 곳마다의 포스터 그 색감도 막 아시고 다 이게 붙여요. 웬만해서 그룹 이름은 알아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멤버 이름까지 아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 제 멤버서 적은 것도 아니고 8명이 있는 거. 그리고 사과 쪽이기도 하시더라고. 아 진짜요? 사과 쪽이기도 하고. 그게 전인데 한번 라디오에 나가자. 아 불러주시면 나를 불러줘. 저한테 인물을 하게 해주셨어요. 혹시 나오게 된다면 너가 마음에 든 사람 한 명을 컨택해서 나오라고. 아 진짜? 조요! 아 왜냐면 거기가 2명 정도 나오거든요. 종호 형 잘생겼다. 종호 형 항상 존경하는 진경호 선배님. 이거 뭔데? 이거 어디 이사님한테? 항상 존경하는 최 이사님. 최 이사님. 아. 근데 이사님 맞아요? 근데 이사님 맞아요. 아. 아니 그 댓글 보고 있어. 아 그래. 조금 그래도 팬분들 보고 싶어 하실 테니까 댓글 보고. 산 묘수. 그다음 나로 말고 내가 줄게. 아 이거 줄게. 이왕 얼굴 나오는 김에 다 같이 있는 게 낫지. 그래도 형 이번에 저번에 딸기의 집은 블루베리를 변신하잖아요. 그렇지. 스트로베리에서.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잠깐만. 형 좀 받아줘. 뭐야? 아 그게 해보고 싶었어? 이거 하고 싶어서 계속 기다려. 준비지. 얍. 형. 얍. 너야. 우영아 뿅! 뽁! 아 진짜 인형 뽑기 출연하네. 알았어. 안 받아줬어. 잘 받아준다. 오케이. 댓글 좀 읽고 있어요? 네. I love 우영 스타일. 아 우영. Thank you. 오늘 그라티아스! 오늘 패션 컨셉 저희 연습 파는 중이었어가지고 연습복이 오늘 밖에 나갈 때 우산 챙겨 나갔어요. 우산 챙겨야죠. 비와요. 나 아침에 나 비 오는지도 몰랐어요. 맞아 비 많이 차 타는데 비 오더라고. 비 올 때는 누구 생각? 우산. 와 밀고 있는 거 진짜 많이 에이티즈. 아니 홍중이 생각. 알았어. 요즘 형 그 트위터에 많이 올라오더라고. 아, 내가 다 보고 있지. 비 올 때 이제 듣기 좋은 노래. 비 올 때 듣기 좋은 노래? 아 좋지. 비 올 때 해 뜰 때 듣기 좋은 노래는 만들었으니까 비 올 때 듣기 좋은 노래 안 되고. 아 그것도 그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형 그거 이제 오로라 볼 때 좋은 노래. 오로라 볼 때 좋은 노래. 그치. 페이스북이지. 이번에는 착한 아이 선 넘을 때 듣기 좋은 노래. 이번에는 착한 아이 볼 때 듣기 좋은 노래. 아 나 그거 설명해주면 안 돼요? 신경선 넘을 때. 아 좀 듣기 힘들어. 언제 들을지 몰라 그냥. 비 올 때 듣기 좋은 노래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아 그럴까? 비 올 때 듣기 좋은 노래 제게 뭐 많이 듣는 거 있다 하는 사람 추천해주세요. 비 올 때? 응. 네 비 올 때 있어. 난 비가 오는 날에. 아 좋지. 가수들 불러줘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조용히 비가 내리면 어우 좋아. 또 있어요? 비가 내리다 말다. 아 이거 몰라. 맞아 알아. 그거! 윤호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아 맞네. 한번 불러줘. 아, 그래도 브이라이브에서 한번 불러줘. 맞아, 맞아. 홍주영이랑 같은 거. 맞아. 저는 그 이번에 솔지 선배님의 오늘따라 비가 오셨고, 네 이 노래를 저희 요즘에 제가 맨날 들어요. 아 괜찮아요. 좋다. 좋은 노래 너무 많아요. 맞아요. 요즘에. 야 뭐야? 너는 나 뭔데? 아 너 또 안 나와. 아 그래요? 너 일로 와. 싫어. 너 일로 와. 싫어. 이거 26만? 오 26만 분이 보고 계세요. 아 진짜요? 야 산이가 너무 안 나와. 빨리 저거 찍어. 산이가 너무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나 지금 다 보게 하려고 누워있다 뭐. 빨리 와. 그치.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냥 하고 너가 앉아봐. 아 여기서 얼굴 앉아. 나올 때 동안 이렇게 해야겠지. 얼굴 나옵니다. 하나.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살짝만 뒤로. 오 끊겼어 우리 방송. 진짜? 산이가 안 나와서 그래. 난 나오고 있어. 아 그래? 됐어. 그러면 이쯤에서 됐다. 아 나
옛날에 아. 우리끼리 자꾸 장난친다고 정호였나? 정호 누구였지? 샵에서 이렇게 머리 받고 있는데 저 뒤에 오더니 예선 손님 이러는 거 아 네 그랬더니요 아, 혹시 짧게 쳐드릴까요? 길게 쳐드릴까요? 이러면서 어 아 짧게 쳐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호가 뒤에 살짝 툭 치는 거 같아요 네 손님 짧게 쳐드렸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났어 길게 쳐드릴 거야 하면 딱 이렇게 되는 거 아 진짜 비오니까 파전 먹고 싶다 전도 먹고 싶기도 하고 아 약간 비오는 날 몸 움직일 때는 몸을 진짜 잘 풀어야 되나 봐 맞아 잘 풀어야 돼 오늘도 몸을 진짜 충분히 많이 풀었는데도 뻐근하네 연습할 때 잘 풀어야 돼요 능희씨 예? 능희씨 뭐 읽은 거 없어요 댓글? 아 홍중 왜 이렇게 이쁘신데요? 너 지금 너가 지어낸 거지. 아니 자동 방사네. 감사합니다. 어 혹시 이건 알려드려도 될까요? 아 맞아요. 그 땡스와 인셉션 중에 어느 춤이 더 힘든지. 아 땡스. 이거는 땡스요. 땡스요. 아 이거는 근데 180% 땡스예요. 네, 땡스. 이거는 케바케 그런 거 없어. 이건 그냥 땡스예요. 땡스는 제가 봤을 때 데뷔부터 지금까지 했던 안무 중에 제일 힘든. 맞아, 제일 힘들어요 진짜. 맞아 맞아. 특히 2절 안무랑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댄스 브레이크들이 완전 거의 폭죽을 계속 도는 느낌이에요. 처음에 인셉션을 배우고 맞아. 와 이거 진짜 힘들다 이러고 있었는데 댄스를 배우고 넘겼어.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댓글에 약간.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진짜? 그럼 댄스로 타이틀 가져가. 그 인셉션이 약간 잡았다가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하는 느낌이 있으면 댄스는 잡아 이런 느낌. 아, 처음, 킬링팟 처음 달려가는 느낌. 맞아 계속 킬링포트에다 계속 달리고 진짜 달려 그냥 특히 마지막 사교 보면은 달려요? 확실히 달려 달려 이 이근 쌤이 명작곡 명작곡가이신 이근 쌤이 에이티니에게 너무 힘든 고민거리를 주셨어 이게 사실 이거 약간 이런 거야 두 노래 두 개 다 좋으니까 골라주세요. 약간 맞아, 저희도 우리는 못 고르겠으니까 골라주세요 이런 거지. 근데 진짜 이번에도 그 이드너리 형들이 진짜 그 막 밤낮 설정하면서 고민 진짜 많이 해서 나온 게 인셉션하고 땡스였어. 아,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 꿈에서 꿈을 꾼다는 특히 저는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도 많이 보면서 영화 인셉션 되게 유명하세요. 유명하시지. 사이에서. 유명하시지. 야, 그 콘서트 가고 이러면은 밖에서 다 팬분들 알아보시던데. 이렇게 다른 팬분들, 그러니까 에이티즈 말고 다른 팬분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하죠. 왜냐면 진짜 곡을 진짜 잘 쓰고 곡까지. 제 항상 듣는 게 있어. 제 지인들이나 이제 연예인 동료들한테 아, 너네 이제 작곡가 이름은 잘 안 보잖아요, 사실. 그치. 아, 너네 노래 외국 작곡가이시냐고 했더니 엥? 아닌데? 우리 소속 아티스트 이든쌤이신데? 그랬더니 그거 다 놀라세요. 노래도 다 되게 좋다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노래를 트렌디하게 쓰시니까. 맞아 맞아. 또 우리 또 홍주 형의 스승님 아니십니까? 맞아 맞아. 네. 인셉션 뭔가 나중에 어쿠스틱 버전을 아 멋있을 것 같아. 네. 오 진짜 기타로. 정수환 선배님이 얘기를 했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혹시 만약에 조선 불러주시고 아우님 너무 감사하지. 가사도 되게 서정적이고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난 마치 땡스도 기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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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사랑은 너. 너 댄스 아 댄스 브레이크 그걸로 춤을 춰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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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도 계속 춤을 춤을 춤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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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팔찌. 이거 어, 그 아까 아까 우리도 다 전화했는데. 아 전화했어요? 이게 뭔데요? 이게 아, 근데 뭐? 아직 어, 아직 없는 멤버들도 있어. 아 그래? 꽃반지야? 이게 뭔데? 그 우리 스타일리스트나 그 메이크업
쌤이 만들어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처음 이거를 시타 누나가 차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어디 브랜드 거예요? 그랬더니 누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나 이름이 뭐 홍중이야 그러면 메이드 바이 홍중인데요? 이런 거에서 어 진짜 예쁘다 이랬어. 아니 이게 그 이거 멤버들이 보고 예쁘다고 그러니까 다 멤버들한테 이걸 만들어줬어. 만들어줬어. 만들어달라고 너도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려. 난 뺐었어. 난 뺐었어. 만들어달라고. 아 나도 부탁드렸어. 어, 너무 예쁜데 이랬어. 예쁘다. 어 사나 어? 빨리 앉아 거기. 80's Best Boys. 그러면 우리 뭐냐 저희 뒤에 댓글로 3인 댓글로 3인 네? 지금까지 본 댓글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우 역시 엄청나요. 네? 엄청나요. 저 하트 뿅뿅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저희 프리뷰가 언제라고? 프리뷰가 제가 26일이었나? 아 맞아요. 노래 부르고 아니 역시 여러분 인셉션에 좀 약간 그 확실히 그 임팩트가 있는 건 우리 성호 형의 이 탄탄한 복근 때문이 아닐까 복근도 생각하는 거. 난 다이어리 필름 때 저 네. 대사 중에 네. 이제 난 혼자가 아니야 이게 있잖아. 네. 근데 그걸 보고 팬분들이 이제 나이 땡 그 의류 그 광고 같다고. 아 맞아. 그래서 모자 껐어. 아 너인 거야? 어 아니야 원래 있었어. 나 광고 씨 분들 보고 계신가요? 네. 네 너가 종호를 딱 가려버렸어. 아 진짜? 어 오케이. 이제 또 슬슬 연습을 해야죠. 연습하러 가야죠. 춤을 춰 춤을 춰 민기야. 춤을 춰. 우리 너 얼굴 너무 안 보이니까 우리 좀 가까이 가운데로 민기를 센터로 모시자. 이쪽으로 와. 오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화장 안 할 것 같아. 야 앞뒤 바꿔. 아니 앞뒤 앞뒤 바꿔. 나 앞에 혼자만 안 되는데. 아 그래 너도 좀 있어. 조이치 댄스 레슨처럼 나 그리고 팬 아니 저거였어요. 그러면 저희 컴백쇼 에어컨 스포 좀 더 해주세요 앞줄 친구들. 네 그래 앞줄 친구들 너무 말 안 했어.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걸 정리하자면 홍준이 아까 걸어갔지? 그치? 그럼 우린 다 뭐야? 에이티지지? 에이티지는 어 회사원? 프렌드. 아 프렌드 회사원이 뭐야? 그 찍었잖아. 아, 이제 짧게 쳐드릴까요? 길게 쳐드릴까요? 짧게 쳐드릴까요? 그리고 홍중이 형 곡 중에 하나 또 합니다. 응? 네, 홍중이 형이 아. 이 술에도 좀 바를 거야. 어, 너무 생얼인가? 우리 다 너무 그러니까 쌩얼이다. 아니 이게 수면이 발이 더 쌩얼로 뒤에 시간 문제예요. 너무 오랜만이어 자유롭게 보시는 거죠. 저희는 주석에서 뭔가를 말씀드리고 컴백쇼 야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게 선택될지 모르겠지만 인셉션 많이 사랑해주세요. 난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원데이로 타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인셉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내가 지금 원데이로 타임이랑 피버라 다 노래를 부르고 싶을 정도로 맞아. 원데이어 타임 쉴 것 같아. 일단 피버라는 노래는 간단하게 뭔가 약간 이렇게 여행을 갔어. 창문을 싹 내리고 그래서 차에서 노래가 나와. 근데 약간 막 이게 아니라 약간 아직 음식가? 아 약간 형 바람 맞으면서 그 자동차 CF에 나오는 그 아, 약간 그런 느낌. 어, 그거. 산... 어, 아, 산 아니야, 들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 바다에 못 잡는 그 산인데 산 끝자락에 딱 절벽이 이렇게 딱 보이면서 딱 그 CF 중 그런 느낌. 저는 저는 딱 창문 딱 내리고 나쁘면 저는 피버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 간단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창문을 보고 그 노래를 듣으면 그 순간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주인공이 돼요. 저는 이번 앨범 녹음을 제가 스페인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딱 그 이제 스페인의 절경을 보면서 딱 노래를 듣는데 좋아요. 스페인 너무 쉽지 않나? 아니 정말 좋았지. 맞아 진짜 컸어 그냥. 거기다가 내가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진짜 고생을 좀 했어. 믹스 그게 프로그램이 안 돼서 제가 하나를 갖다 사다 놨어요. 제가 스페인 처음 스페인
아쉽지만 아쉬웠어. 좀 더 탄탄한 큐시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아쉽고, 더 탄탄하게? 너무 아쉽고 사실 저희 밀린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쉽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루빨리 나아지면 조금 더 준비해서 두 배로 형 두 배로 아 맞아요 두 배로 저 나 형 가서 다 알아 아뉴스 있잖아요 아뉴스가 출세했습니다 네 아뉴스가 출세해가지고 뭔가 좀 더 큰 스케일로 여러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형 진짜는 출세했지 출세했다 다들 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지 좋아요 그리고 김홍주 기여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셋을 연습을 마저 해볼까요? 네 인사를 드리고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까봐요 그래요 그러면 멤버들 얼굴 좀 다 나와주실 수 있어요? 네 나오세요 등장 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야, 에어컨 한 명 어디 갔어? 다 있는데 아 여기 산이 여기 있네 에어컨이 이제 진짜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네 컴백이 딱 일주일 남았다는 거거든요 네네 일주일밖에 왜요? 일주일밖에 안 남은 저희 컴백 이제 거의 매일매일 모아 뜰 거예요 멤버들 이제 개인 사진부터 해서 개인 사진 끝나면 프리뷰도 뜨고 그쵸. 계속 이제 업로드가 될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에이티즈 이번에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너무까지 갈아넣었지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인셉션이 이기든 땡스가 이기든 그거에 뭔가 이렇게 맞지 않고 팬분들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즐기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TD 분들께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영향 드리는 ATD가 될 테니까 이번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거 활동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거 활동 yes, sir. 어떤 식으로 할지 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마무리할까 마무리 의견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까지 ATD였습니다. 하트 캡처 타임 아 ATD 사랑해요. 아 그래 그러면 하트 캡처 타임 한번 하고 유노아 씨가 한번 하자 오케이 자 하트 하나 둘 셋 3종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성화 형 벌써 3개 다 했어요 그럼 넌 탈락 자 하나 둘 셋 아니 성화 또 해줘 자 오케이. 그러면 우와 너무 유성 성창해줘 오케이 ATN이 사랑해요 자 안녕 안녕